업종 공략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 예상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바이든발 훈풍 2차 전지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3000선 위로 진입하고 또 900포인트 코스닥 위로 진입하는데 배터리주가 주도를 했습니다. 네. 바이든발 훈풍이군요. 네. 일단 어저께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조 500억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을 매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2차 전지. 네네. 반도체 2차 전지를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발 훈풍이라고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실시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양책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친화 그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들이 이제는 구체화가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를 끌어올린 요인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해외 시장에서 나갔었지만 1,400달러의 일회성 지급이기 때문에 큰 제가 볼 때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친환경 정책 이게 이제는 구체화되게 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제가 볼 때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환경 정책이 구체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IT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든이 뭐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얘기한 품목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뭐 의약품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히토리라든지 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차 하더라도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과 협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어떤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혜 때문에 어저께 IT라든지 2차 전지가 초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 합작을 해서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조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해서 또 증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조금 부각이 된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제 소식이 나왔지만은 작년 전기차 판매가 또 44% 증가를 하게 되면서 290만 대 정도 팔렸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어서 미국도 예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삼성 SDI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는 연결해서 2차 전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은 너무나 봐야 되는 부분 너무나 당연하고요. 여기와 연결시켜서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튬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양극활 물질이 잘 아시겠지만 리튬 산화물입니다. 근데 리튬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니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리튬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를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리튬이 어떤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좀 더 나가보자면 전고체 배터리도 그런 부분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차 전지를 보실 때 뭐 너무나 당연히 대장주인 LG와 그리고 삼성 SDI를 봐야 되겠지만은 리튬 관련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어저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주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LNF라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인 이유들이 방금 말씀드린 리튬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참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분위기가 어제가 시장이었던 그 반전 포인트라면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의 주도주로서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힌트를 줬습니다. IT 네. 그리고 2차 전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급등했을 네네. 때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해 흑자 전환한 테슬라의 실적의 내부를 봤을 때 환경 규제 크레딧을 판매해서 한 그 수익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전 세계 글로벌 판매에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4% 증가 이건 역시도 인센티브 확대의 영향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 지원을 합니다. 자 중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판매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하락 예상되는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운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해운 업종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하락 예상 업종에 해운 업종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임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주가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까요? 일단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를 계기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면은 어제 전까지는 국채금리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해운주가 강세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강세였는데 어제를 계속 많이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라면 이제는 반대로 해운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차익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었던 매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승업종으로 꼽았었던 IT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하락업종으로서 해운을 꼽은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HMM이라든지 펜오션 같은 경우에 3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손바뀜 현상이 좀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굳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것인가? 상승으로 갔다가 급격히 하락으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 블록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록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 지분명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조금 하락으로 전환된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황적인 어떤 핑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많이 꼽고 있는 SCFI, 상하이 발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3월 첫 주에 53포인트가량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CCFI 같은 경우도 59포인트가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요 근래 좀 보기 드문 큰 폭의 운임지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는 춘절 이후에 그 선복에 대한 여유가 좀 생기게 되면서 장치장에 있던 포화 상태가 이제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운업종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이제 좋아졌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좋아졌던 폭이 이제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해운주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SCFI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지수 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벌크성 운임지수, BDI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만은 2000년 6월 달 이후에 1980포인트, 그러니까 2000포인트 부분에 돌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SCFI 지수가 주춤한 것처럼 만약에 BDI 지수도 2000포인트 돌파가 되지 않게 되면서 좀 주춤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의 빌미가 제공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HMM이라든지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단기적인 추세라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신현이라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하락업종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펜오션의 블록딜 이슈 주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것과 함께 수급과 변동성에 따른 해운주 순환매 관점, 무엇보다 중요한 이 운임지수들의 흐름에서 저항이 느껴진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핵심 공략주가 될지 확인해볼까요? 네. 2차 전지주 내에서는 당연히 삼성 SI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 LG화학이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언제냐면은 3월 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LG화학이 먼저 일단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차를 주에 이제 삼성 SDI가 현재 또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단 뭐 먼저 움직인 종목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상승에 만약에 맞다라면은 상승 출발점을 알렸기 때문에 삼성 SDI 쪽으로 오늘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우리가 그 2차 전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상당폭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그 2차 전지 매출이 이제 중국 유럽 항 매출이 중국발 매출
이제는 그 추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매출이 3.8조, 그리고 중국발 매출이 2.9조 정도 현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이제는 유럽발 매출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매출,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도 너무나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삼성 SDI 2021년 매출이, 아,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 그러니까 사상체제 실적 이런 부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앞서 나갔던 것처럼 삼성 SDI도 이제는 그 R&D 투자를 확대를 하게 되면서 좀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가 나왔겠지만 R&D에서 8천억 가량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국 텐진 공장의 증설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초격차를 확대해 나갈 채비 이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 한 80만 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저가 같은 경우에는 65만 5천 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에서 한 뭐 20%가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68만 7천 원 어제 종가인데요. 손절가는 짧게 65만 5천 원 잡아주셨고요. 전고점 부근까지의 목표 주가였습니다. 오늘장 미국 부양책에 이어서 친환경 정책의 구체화 예고하면서 바이든발 훈풍과 외국인의 매수 주목되고 있는 배터리주 주목해 주셨고요. 해운주는 최근 변동성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운임지수 상승세 둔화 예상하면서 하락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공략 종목으로 올해 영업이익 50% 성장세 예상되고 있고 사상 최대 규모의 R&D가 예상되는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